안녕하세요.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 TV.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일러준다고 했잖아요. 예. 처음에는 이제 우리 옆집에 이제 뭐 누가 이제 상을 당할 일이 이제 일러줘요. 그러면 막 휴지가 막 비행기를 한 트럭이 와. 그러면 그 집 상문이 눈물 흘릴 일이 많잖아요. 그렇게도 보여주고 자원이가 일러주는 게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아니고 아파서 오랜 세월 아파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게도 보이고 또 사고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갑자기 이제 명을 달리하니까 이 영가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막 응? 혼은 떠갖고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. 근데 처음에 이 세상에 올 때는 이 마음의 심지가 다 있잖아요. 근데 근본이 착한 사람 있는 거 하면 근본이 좀 탁한 사람이 있잖아요. 그건 이렇게 갈라진다고 봐야 돼요. 막 불구덩이 같고 막 불나고 있고 막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을 딱 보면 기운이 탁한 사람은 뱀이 보여. 몸을 또아리 틀고 딱 서 있는 게 보여. 이 육신을 이렇게 타고 앉아갖고. 그건 업이 많은 거거든요. 그 자체 욕심이 많고.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뱀이 되는 거예요. 그것도 업장이잖아요.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꽃으로 보여, 막. 응? 막 저승의 꽃으로 보여요. 환하게.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이 많이 힘들고 죽음 앞에 서 있어도 그 사람 편안하게 간다.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옥에 안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자기 본인 내가 얘기했잖아요. 이 타고날 때 심지가 갖고 나온다고 사람마다. 응? 그러니까 어느 타고 나오는데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그 그대로 받고 가잖아요. 그 업식이. 그냥 응? 타고나는 거예요. 그건. 심지는 타고나지. 그러면... 이 선하고 착한 그 심지는 근본은 갖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못 갖고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또 풀어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? 그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죠. 평생 죽어도 못 깨우치지. 그렇게 타고나죠. 예, 예. 내 말이 맞고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합리화를 하니까 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해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. 얘만. 그럼 어떻게 뱀을 틀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음 생에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에 뱀이 돼 있는 거지. 욕심이, 마음에. 네? 그러니까 죽지 않아서도 뱀 형상이 보이는 건 그만큼 업장이 두터운 거죠.